잘 지냅니다. 너는 그 종이를 어떻게 자를 수 있니? 라고 묻는데요.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이거는 자를 수 있다. 그렇죠. 넌 자를 수 있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캔 컷, 누가 다. 컷은 하다시기 때문에 비 필요 없고요. 넌 자를 수 있다가 뭐라고요? You can cut.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넌 자를 수 있니? Can you cut? 문장 완성. 너는 그 종이를 어떻게 자를 수 있니? How can you cut the paper? 뭐라고요? How can you cut the paper?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이 뭐 대신에 뭐 써요? paper 대신 is it. 그렇죠. 그 종이라는 말은 그것을 나는 그것을 어떡어떡하게 자른다. 그 종이를 이란 말을 그것을로 바꿔 쓸수 있죠.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됩니다. Scissors. Scissors. With scissors. 뭐라고요? With scissors. 처음부터 뭐라고요? I can cut it with scissors. It은 뭐 대신 왔고? paper. Okay, with scissors는 무슨 뜻이니까? 가위로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떻게라는 방법을 묻는 말의 대답이죠. 그래서 with scissors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How can you cut the paper?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I can cut it with scissors. I can cut it with scissors. 오케이, 계속해서 나에게는 약할까요? 라고 물어보네요. 뭐부터 만들어 봐요? 오케이, 나에게는 약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건 나에게가 뭐 언제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현재 상태야? 미래 상태야? 현재 상태가 아니고 뭐뭐 할 것인가요? 니까 미래에 앞으로 나에게가 약해질 것인지 말 것인지 물어보는 거죠. 나에게는 약하다를 만드는 게 아닌데요. 좀 다른 거 만드는데요. 양념이 들어갈 나에게는 약하다라는 말은 양념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데요. 나에게는 약하다는 말은 질문이 미래의 상태를 물었는데 묻지 않는 말, 묻는 말은 미래에 어떻게 될까요, 말까요 물었는데 묻지 않는 말은 지금 약한지 물어보는 건데 이거 아닌데요. 다른 거 만드는데요. 그렇죠. 나에게는 약할 것이다를 만들어야지 양념 냄새가 나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나에게는 약할 것이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지. My dog will be weak. 오케이, be는 weak가 하다시 만들어주려고 필요한 거죠. 내게가 약해질 것이다. My dog will be weak. 그러면 묻는 말을 바꾸면 Will my dog be weak?
오케이, 뭐라고요? Will my dog be weak? Will my dog be weak? Will my dog be weak? 오케이,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써요? My dog 대신 있을 써요. Your dog 대신에 있을 쓰겠죠. 나의 개가 약할 건가요? 그래, 너의 개는 약할 거야. 아니, 너의 개는 약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가요? Your dog 대신에 있을 쓰겠지요. 맞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your dog 대신에 is 들어가서 No, it will be strong. No, it will be strong. Is은 뭐 대신 왔어요? 유독이 어딨나? 너 개냐? 너의 개냐? 나의 독. 지금 너하고 너의를 구분 안 하고 있죠, 지금. 너는, 네가는 유고요. 너의는 뭐든가요? 너, your. your라고 해야죠. Your dog will be strong. 오케이, 계속해서 나의 고양이들은 뚱뚱해질 것인가요?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나의 고양이들은 뚱뚱해질 것이다. 오케이, 그럼 나의 고양이들이 뚱뚱해질 것이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cat. 얘는 어디 갔나요? My cat. My cat. Will be fat. 그렇지. Fat도 어떤 시라서 be가 필요합니다. Will fat이 아니고 will be fat. 오케이, 그럼 묻는 말 만들면 끝나네요. 내 고양이들이 뚱뚱해질 건가요? Will my cat be fat? 그렇지. 뭐라고요? Will my cat be fat? Will my cat be fat?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쓰나요? Your cat 대신 데이. 그렇죠. Your cat 대신에 데이를 쓰니까 대답이 이렇게 되죠? No, they will be thin. No, they will be thin. No, they will be thin. 오케이, 그럼 데이는 뭐 대신 왔나요? Your cat. Your cat will be thin. 너의 고양이들은 날씬해질 거야. 오케이, 계속해서 나의 바지는 그 축구 시합이 끝난 다음에 더러워질까요? 라고 묻는 말 뭐부터 만들어 봤나요? 나의 바지는 더러워질까요? 나 더러워질 것이다. 그렇죠. 나의 바지가 누가죠? 나의 바지가 누가? 나의 바지가 뭐 한다? 더러워질 것이 다부터 만들죠. 그럼 나의 바지가 더러워질 것이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My pants will be dirty. 그렇죠. Dirty도 어떤 시라서 be가 필요하네요. My pants will be dirty. 오케이.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내 바지가 더러워질까요? Will my pants be dirty? Will my pants be dirty? 오케이. 문장 완성. Will my pants be dirty after the soccer match? Okay, after the soccer match. After the soccer match. Okay, 그래서 뭐라고요? Will my pants be dirty after the soccer match? Will my pants be dirty? After the soccer match. 그렇죠.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써요? Your pants 대신 돼 있어요. 그렇죠.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Yes, they will be dirty. Yes, they will be dirty. Yes, they will be dirty. 뭐라고요? Yes, they will be dirty. Yes, they will be dirty after the soccer match. 라는 after the soccer match는 생략해버렸네요. 질문하는 사람의 말 속에 어차피 들어있기 때문에. 오케이, 좀 더 나가봅니다. 그 나뭇잎들은 언제 떨어질 것인가요?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그 나뭇잎들은
그렇죠. 그 나뭇잎들이 떨어질 것이다부터 만들죠. 그 나뭇잎들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The leaves will 그렇지. The leaves will fall. 이번에 fall은 하다시니까 be fall 하면 안 됩니다. will fall이 그냥. 뭐뭐 할 것이다. The leaves will fall. 그럼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나뭇잎들이 떨어질 것인가요? Will 그렇지. 좀더 익숙하게. 뭐라고? Will the leaves fall? 뭐라고요? Okay. Will the leaves fall? Okay. 그럼 문장 완성. When 그렇죠. 뭐라고요? Okay, leaves. When will the leaves fall? When will the leaves fall? 그랬더니, 자, 뭐 대신에 뭐 씁니까? 대답하는 사람은? This 그것들이, 그렇죠. 그것들이 언제 떨어진다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것들은 10월 달에 떨어질 것인데요. They will fall in October. 그렇지. They will fall in October. day는 뭐 대신 왔고, in October는 무슨 뜻이니까? 10월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라는 질문과 10월에라는 대답은 잘 어울리죠. 그래서 in October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었어요? When 그렇죠. When will the leaves fall?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October. 그렇지. They will fall in October. 오케이. 아주 훌륭하게 잘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학원에서 봐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칭찬.